네, 빠질 수가 없죠. 빠질 그래서 일단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사진 보세요. 어? 육개장이다. 아, 이거 진짜 육개장 아니에요? 네. 육개장 같기도 하고. 아, 알았다. 어? 아세요? 아세요? 마라탕, 마라탕. 오, 어떻게 알았어요? 마라탕 맞죠? 마라탕 맞네요. 그 마라탕 게 중국의 매운맛. 네. 마라가 인스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핫해지고 있는 그런 네. 요리입니다. 네. 요즘 대학가에도 마라탕집이 잘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게 네. 좀 매운데?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핫해져서 예. 뭐 신촌 홍대 같은 데 예, 가면 예, 예, 예. 반은 그런 점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마라라는 뜻이 좀 알려드릴게요. 뭘 말하라 이런 거? 그런 건 아니고요. 마라의 마는 예. 얼얼하다 라는 아~ 뜻이고 그리고 라는 매운맛. 아~ 예, 그래서 얼얼하게 매운. 네,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매콤하고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네. 그 향에 한번 빠지면 네, 벗어나기 힘든 음식입니다.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음식이에요. 사실 저는 먹고 싶었는데 맛을 못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오늘이 기회네요. 아, 요즘 신세대들 이거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요리를 이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서.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뭐 맵기도 선택해야 되죠. 아, 자기들이 골라야 돼요? 네, 다 골라서 먹는다던데. 골라야 되는데 네. 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채소가 있죠. 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를 먼저 고르고 그리고 면은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것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소스예요. 1부터 5가지 단계가 있어요. 1은 제일 안 맵겠죠. 그리고 5는 제일 매워요. 네. 그리고 백탕도 있습니다. 백탕. 백탕? 백탕. 백탕. 예, 백탕. 안 매운 거. 아,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뭐 백탕 예, 드시는 거 좋고요. 보통 1, 2단계 정도 예. 드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구나. 3, 4는 나는 좀 자신 있다. 좀 괜찮아. 그리고 네. 멕시코 사람, 한국 사람 5단계. 우리는 매운 거 잘 먹잖아요. 우리는. 맞아요. 이거 지금 네. 가져 나온 거 중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거 매운 거죠. 오른쪽 거. 네. 이게 특별하게 형님을 위해서 5단계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나 요리. 아니, 백단 오늘도 안 되시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주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아, 이분들 한번 예, 드셔 보시라고. 보세요. 예. 자, 이게 또 제가 그거는 좀 덜 매운 거죠? 예, 또 이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어요. 네, 이게 예인씨를 위해서 네. 저는 매운 거 먹을게요. 아, 매운 거 드세요? 네. 예인씨가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용 MC가 좀 네, 네, 덜 네, 매운 네. 걸로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고 네. 자, 매운 걸 이게 또 매운맛에 먹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마라탕이 사실 이게 막 아프면서 매운 게 아니라 네. 이게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매워서 맛있게 매워서 괜찮은데? 뭐 맛있어요? 괜찮아요? 매운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괜찮으세요? 아니, 이것도 매콤한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아,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 건더기 이거 하나 달랑 넣어줬어. 왕 브로콜리 하나만. 아니 뭐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요. 사람 참 뭐 정말. 건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지금 내 건강은 내가 챙길게요. 건강하시라고요. 네. 아,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이게 마라탕 향이 보세요. 가득한데. 아, 이게. 나 국물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건물이.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네. 그러네요. 아, 끝에가 살짝 맵구나. 야, 또 딱 느껴지는데? 아, 네, 네. 맛있다. 좀 매운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감기 걸려갖고. 네, 네. 저 매운 건 아니에요, 절대. 아, 맛있네요. 매운 거 한번 네, 매운 거 한번 드세요. 아, 마라탕 한번 매워요.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끈한 밥에 먹으면. 매운 게 좋은데? 매운 게 좋죠. 매운 게 좋아. 이게 처음에 매움이 안 느껴지다가 네. 마지막에. 아, 여기서 약간 간지러움이 있죠? 이게 칼칼한 맛이 있네요. 네네네, 있죠.